근데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안 됐어서 잘 대해주는 게 아니더라고. 내가 그냥 계속 네 생각이 나. 보고 싶고 너 챙겨주는 게 오직 나였으면 좋겠고. 뭐? 좋아해 서우야.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생길 줄 몰랐는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? 뭐가? 뭐가 꿈이고 생신데? 깜짝이야. 아침부터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해? 어? 아무것도 아니야. 그래? 오늘도 영준이는 학교에 못 온 모양이네? 영준이? 곧 퇴원한다고 그러던데? 곧 괜찮아질 거래. 박영준이 그래? 뭐... 뭐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. 아, 서야, 학교 끝나고 뭐해? 딱히 할 일은 없는데. 왜? 그럼 나랑 영화 보러 갈래? 영화? 너랑 나랑? 왜 혹시 불편해? 아니 그게 같이 볼 친구가 없어서 친구라고 생각했던 서우한테 부탁한 거였는데 뭐 내가 싫다면 어쩔 수 없지. 영화표 같은 거 찢어버려야겠다. 아니야. 그럼 같이 보러 가자. 그래? 그럼 이따 학교 끝나고 같이 가는 거다. 오늘은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더구나.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미리 안전하게 집에 귀가시키라고 교육청에서 지시사항이 있었단다. 그러니까 일찍 마쳤다고 딴 길로 대지 말고 일찍 집으로 가라. 알았지? 어우야, 이게 웬 떡이네? 이렇게 일찍 맞출 줄 알았으면 풀메이크업 파우치 가지고 오는 건데. 그러게 말이야. 상규씨만 하고 집에 간다니 너무 꿀이잖아. 얘들아, 우리 당연히 놀러 갈 거지? 미안하지만 선약이 있어서 서우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거든. 뭐? 우리는? 우리는? 너희? 아까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? 폭우 때문에 위험하대. 얼른 집에 가! 서야, 영화 시간 늦겠다. 얼른 가자. 먼저 갈게, 얘들아. 너무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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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 영화 알아? 요즘 제일 인기 많은 영화라던데? 아니, 예고편만 봤어. 그래? 어쨌든 너랑 와서 좋다. 볼 사람 없었는데 오늘 재밌게 보고 저녁 먹고 집에 가자. 알았지?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조금만 기다려줄래? 그래. 영준이는 뭐하고 있을까? 영화 끝나고 연락 한번 해봐야겠다. 저 많이 기다렸지? 영준이가요? 그 정도로 많이 아픈가요? 많이 정말 많이 안 좋아졌네요. 그럼요. 물론 들려야죠. 초등학교 때부터 쭉 친했던 친구인걸요. 네. 아줌마도 쉬세요. 서야, 언제 왔어? 영준이가 많이 아프대? 어? 얼마나 아프대? 너한테 전화를 따로 줄 정도로 많이 아프대? 미안,
나 할 일이 생겨서 영화 다음에 보자. 알았지? 미안한데 나 빨리 가야 해. 비켜줘. 갑자기 어디 가는 건데? 영준이한테. 영준이 많이 아프다며. 빨리 가봐야 해. 나랑 먼저 약속했잖아. 어? 먼저 나랑 영화 보기로 약속했잖아. 그 자식 병원은 영화 보고 같이 가도 되는 거 아니야? 미안해. 영준이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. 가지마. 나랑 같이 있다가 가. 어차피 그 자식은 호화로운 병실에서 부모님, 의사, 간호사, 최상의 케어를 받으며 있을 거야. 그래도 갈 거야? 응. 가야겠어. 좋아해, 서우야. 나도 너를 좋아해, 서우야. 너를 많이 좋아해.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어줘. 응? 민재야, 정말 미안. 201호. 많이 노력했지만 아드님의 몸도 독한 약물을 오래 사용하면서 약해지기도 했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수술에도 장담할 수 없으셈. 선생님,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우리 영준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영준아. 안돼요 선생님, 우리 영준이 어떻게든 살려주세요. 제발요.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고요. 돈은 다 드릴게요. 우선 아드님도 있는 병실이니 나가서 이야기하시죠. 저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. 너는 뱀파이어? 우리 영준이 친구니? 아, 네. 안녕하세요. 그래, 보자마자 미안하지만 잠깐 우리 영준이 옆에 좀 있어주겠니? 잠깐이라도 혼자 있게 하고 싶지 않아. 네, 알겠어요. 다녀오세요. 영준아. 서우 왔구나. 보고 싶었어. 어떻게 된 거야? 급박 낫는다며. 저게 다 무슨 소리야? 들었구나. 나 좋아한다며. 너 곧 나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며. 나면 사귀자고 고백해주겠다며. 미안해. 미안. 정말 미안. 너랑 예쁜 곳도 많이 가보고 예쁜 사진도 많이 남기고. 영준아? 서로 질투도 해보고 그 누구보다 깊은 이야기도 나눠보고. 영준아 그만해. 어? 너 힘들잖아. 아니야, 지금이 아니면 안 돼. 안 된다니. 그게 무슨 소리야? 너랑 전국에 안 가본 곳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
예쁜 추억들로 가득한 연애를 하고 싶었는데 널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. 잘 지내야 해. 영춘아, 영춘아, 영춘아! 이건 호사 뭐하고 있어? 제세동기 빨리 가져와. 아버님 CPR 바로 실시해야 됩니다. 비켜주세요. 거짓말, 곧 낳는다고 해놓고. 거짓말, 거짓말이야. 그렇게나 따뜻하게 마음대로 잘해놓고 이제 와서 마음대로 간다고? 거짓말하지 마, 박영준! 안 돼, 영춘아. 안 된다고.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. 의학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. 환자 보호자분. 뭘 안 돼요? 어떻게든 살려요. 당신 의사잖아. 보호자분, 제 말 들으세요. 시간이 얼마 없어요. 아드님은 더 이상 일반적인 방법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. 하지만 방법이 딱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. 뭐죠?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어요. 바로 뱀파이어의 피를 혈관을 주입해 뱀파이어화를 시키는 겁니다. 네? 다들 기피하는 방법이지만 어떻게든 살리고 싶다면 마지막 방법입니다.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선택하셔야 돼요. 네, 부탁합니다. 그렇게라도 아들이 꼭 살아났으면 좋겠어요. 저기 학생, 괜찮겠니? 영준이를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게요. 그럼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. 학생, 서둘러. 조금 늦어서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확실하진 않지만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? 영준아. 세상은 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. 세상 일은 늘 원하는 바와 정반대로 흘러가곤 한다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거나 가고 싶은 학교, 직장에 가지 못한다거나 보고 싶은 사람을 다신 볼 수 없게 된다거나. 하지만 가끔은 살다가 한 번씩 우리는 기적이라는 걸 마주치게 된다. 서우야, 추운데 왜 나와 있어? 그냥 좀 답답해서. 오늘 기분은 어때? 응? 가뿐하지. 뱀파이어가 된 이후로 늘 알던 심장병도 사라졌는걸? 다행이네. 바로 내 앞에 이 기적 같은 일처럼 말이다. 사랑해. 나도 사랑해. 야, 김민재, 너 여기서 뭐 하냐? 글쎄, 넌 왜 왔는데? 아니, 박영준은 곧 태어난다길래 들렀지. 아니, 넌 뭐해? 그냥 그 녀석 볼 낯이 없어서. 뭐래? 진짜 뭐라는 거야? 오늘은 시비 걸지 마라. 나는 힘드니까. 뭐? 그럼 내가 좀 놀아줄게. 오늘 생얼이긴 한데 뭐 같이 놀아줄게.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쌩얼이면 더 못생... 유호!